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구속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넘어서 국민의당 더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모양새입니다. 제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었다면서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당 인사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. 정규진 기자입니다.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구속 12시간 만인 어제날 2시쯤 이유미 씨와 나란히 검찰에 소환돼 어젯밤 8시 40분까지 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. 이 씨는 이전 최고위원과는 별도로 기소 전 마무리 조사를 마친 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. 검찰은 이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특히 당의 첫 기자회견 뒤에는 조작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계속 공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 수준이라는 겁니다. 이제 검찰은 당 윗선에서 벌어진 부실 검증의 실체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. 검찰은 제보의 진위에 대한 검증 책임이 국민의당, 특히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이번 주 중으로 재소환해 제보조사 사실을 알았는지 심도 있게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명선거추진단장이었던 이용지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SBS 정규진입니다.